메이저리그 전문 채널 스포티비 프라임. PC 모바일 중계는 스포티비 나우. 오빠 멋지나 카멜레온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이기 때문에 살이 미소 나옵니다.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래도 한 표는 받겠지 약간. 근데 진짜 한 표가 왔더라고요. 양의지 대 강민호. 아직까지는 뭐 저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어바웃 손아섭 타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손아섭입니다. 나는 KBO 대표 교타자 NC 다이노스 31번 손아섭이다. 개명을 할 때 등번호도 같이 이제 받았어요. 저의 이름과 이렇게 에너지가 잘 맞는. 근데 그 당시 첫 해에는 선배가 그 번호를 쓰고 있어서 쓰지를 못했고, 이제 2010년도에 그 선배가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바로 그 번호를 고맙다는 표현은 당연히 했고요. 일단 선물은 박건우 선수가 해줬고요. 내 포지션은 외야수이고 최대 강점은 꾸준함이다. 나는 1988년 3월 18일에 태어났고 혈액형은 B형이다. 아, 이거 부산에서 태어났고도 해야 되나? 오빠 멋지나. 키는 174cm이다. MBTI는 ESTJ이다. 나만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는 눈웃음이다. 제가 조금 잘 풀리는 날 살이 미소 나옵니다. 저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올 시즌 조금 늦게 첫 홈런을 쳤는데 홈런 치고 더그아웃 들어왔을 때 저의 매력 발산을 많이 한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빠 멋지나. 별명이 거의 오빠 멋지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완판남. 그거는 작년에 생긴 거군데 제가 근데 생각보다 별명이 없더라고요. 지인들은 나를 독하다라고 부른다. 1년에 술을 예를 들면 마시는 양이 1년 총량이 소주 한 병이 안 돼요. 소주 한 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지인들은 이제 그런 뭐 생일 자리나 이런 좋은 자리들도 많고 이럴 때 MBTI는 ESTJ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노래는 유해준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래는 생각이 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대가 그립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에게인가?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게 한때 제 18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들은 지 좀 오래돼서 차가 바뀌는 바람에 좀 지금 요즘 못 듣고 있는데 하여튼 표수를 예상할 정도의 그럴 여유가 없었고 그래도 한 표는 받겠지 약간. 근데 진짜 한 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좀 긴장만 안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약간 그 감정 조절을 잘 못한 게 실패 원인이지 않나.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나도 많이 늙었구나 라고 생각을 요즘 합니다. 요즘 얼굴만 딱 보고는 못 들 것 같고 전체적인 매력을 만약에 뽑는다면 5등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답지만 유머 감각까지 갖추고 있는, 화날 때는 카리스마도 있고 또 이래 또 요즘 뭐 개그감도 있고 해서 밀당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내 이상형은 현명한 사람이다. 카멜레온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이기 때문에 잠버릇은 몸부림이 심하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유산균에 물 한 잔 마시기이다. 핸드폰 배경화면은 어머니 사진이다. 이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 좀 애착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표현은 잘 못하는데 평소에 표현은 잘 못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 자체가 좀 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다른 쪽으로 표현이 되지 않나. 내가 복권 1등이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손아섭 베이스볼 파크를 짓겠습니다. 아마 야구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현역 선수로 뛰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아마 선수들의 대회도 제 이름을 걸고 대회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최고의 포수를 고르자면 양의지 대 강민호.
아직까지는 뭐 민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팩트 면에서는 의지형이 더 있어요. 임팩트 면에서는 투수는 구창모 선수인데 제가 다른 팀에 있었을 때는 구창모 선수 공이 굉장히 치기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같은 팀이 돼서 뭐 다행이고 컨트롤도 좋고 구종도 다양하고 이 디셉션이 좋아서 좀 타이밍 맞추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타석에서 다이노스 오빠 외치는 거 듣고 우참한 적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우참한 적이 있기는 있는데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남성분들의 목소리로 오빠 이러길래 약간 부담도 되고 팀 우승 3천 안타 실패, 우승 못하는 대신에 3천 안타 달성. 팀 우승이죠. 3천 안타 실패인데 물론 3천 안타를 세우면 좋죠. 그것도 개인적인 영광이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고 나면 제 이름은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그 우승 반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이왕이면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죠. 예. 두 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은 박성민 선수. 이게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항상 명품 브랜드를 입으시는데 하이 브랜드. 근데 이제 조합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또 많이 입으시니까 오빠 멋지나. 하여튼 잘 입는다는 느낌보다는 뭐 그래도 좀 프로 선수로서 좀 고급지게 입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NC 다이노스는 최고다.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뭐 말 그대로 NC 다이노스는 이제 최고입니다. 손아섭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에게 NC란 영원한 동반자이다. 제가 또 힘들 때 저의 가치를 또 인정해주고 저의 손을 또 잡아준 구단이기 때문에 힘이 닿는 데까지 이 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고 구단의 또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동반자에게. 나에게 야구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저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다 야구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야구와의 끈은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야구를 지금 프로에서 17년째 하고 있으면서 항상 변함없는 생각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야구 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있을 때 가장 멋있는 거고 또 그라운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이유도 어쨌든 제가 뭐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뭐 아파서 경기를 못 나가면 그 재능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든 관리를 해서 정말 항상 정경기에 뛰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 손아섭의 최종 목표는 KBO 야구사에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록 중에 제 이름 석자가 한 가지라도 맨 위에 있다면 그게 제가 야구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희 NC 다이노스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시즌 팬분들과 함께 또 이 NC파크에서 가을 야구를 한번 즐기고 싶습니다. 응원 지금처럼 많이 계속 해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포타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